먼저 무는 채 썰어 주시면 되는데 너무 얇게 썰면 나중에 부서질 수 있으니까 무 생채보다 더 도톰하게 썰어 주세요. 그리고 고기도 먹기 좋게 1cm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집에 불고기감이 있어서 사용했는데 다른 어떤 소고기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. 그 다음 청양고추가 하나 정도 들어가면 입맛 돋궈주는데 딱이니까 잘게 썰어서 넣어줄게요. 향과 단맛을 더해줄 흰 두파도 잘게 썰어줘서 넣어주시면 된답니다. 이제 에어란 뚝배기에 소고기 넣고 핏기가 없을 때까지 볶아주세요. 그리고 고기가 거의 익었으면 무 넣고 3분 정도 볶아주세요. 지금 이게 무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 볶다 보면 숨이 확 줄어들어서 괜찮으니까 열심히 볶아주세요. 그리고 어느 정도 무가 코팅이 됐으면 된장, 고추장 넣고 설탕을 살짝 넣어주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고추장, 된장의 텁텁한 맛도 잡고 단맛이 은은하게 배어나와서 좋더라고요. 그 다음 청양고추, 흰대파,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쌀뜨물 넣고 중불 20분, 약불 10분 정도 졸여주세요.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뭉근히 절여주는 게 오늘의 포인트랍니다. 시간 없다고 센 불에서 후다닥 절여버리면 이 맛도 저 맛도 안 나와요. 이렇게 뭉근히 절여줘야지 무는 말캉하게 익고 다른 재료들이 맛있는 맛이 우러나와서 제대로 된 무짜글이 맛볼 수 있어요. 자, 이제 뭉근히 기다려보도록 할게요. 이게 25분 정도 지난 모습인데 이때 한번 간을 봐보세요. 싱거우신 분들은 고추장, 된장, 설탕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된답니다. 이때 또 봤을 때 물이 너무 또 적다 싶으신 분들은 물이나 쌀뜨물 더 추가로 넣으셔도 괜찮아요. 이제 30분 후에 무도 말캉하게 익고 단맛도 제대로 나왔으며 여기에 고명재료인 홍고추, 대파, 통깨만 뿌려주면 무짜글이 완성! 그럼 여러분도 무짜글이 집에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.